무작위 공방을 운영한 지는 한 7년 정도 됐는데요. 체험장을 DMZ는 한 1년 3개월 정도 됐는데 막상 그 공방을 저러고 보니까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외부 정리도 다 안 됐고요. 그래서 간판을 아직 정식으로 내걸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학교에 가서 수업을 하거나 뭐 복지관 같은 데서 계속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걸 하면서도 그거 밖에 나가서 외부 교육하는 것과 안에서 체험하는 것을 체험 컨셉이나 이걸 어떻게 잡아가야 될지 경영하는 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 체험비 하나도 어떻게 해야 돼, 받아야 될지 막 그런 것까지도 걱정이 들어요. 그리고 친구가 꽃차를 하는 친구가 있는데요. 모든 이제 전문적인 지식은 다 갖췄는데 이 시골에 와서 살고 싶어 해요. 땅도 없고 터도 없고 없는데 이 친구 보니까 모든 걸 다 갖췄고 사람 인품도 괜찮아서 같이 이 친구하고 공방을 제가 아직은 확장을 안 한 상태라 같이 하면 어떨까 하고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 주위에 좀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약간 반대하는 경향이 더 많아요. 그래서 막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같이 한다고 말을 하면 어떨까 하고 말은 제가 건넸거든요. 그래서 막상 말을 해놓고 보니까 막 걱정이 많이 들어서 이 친구하고 같이 하는 것이 좋을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스승님 강의를 듣다 보니까 제가 하는 일을 통해서 정말 이웃과 사회와 그 국가와 인류를 위해서 하라고 했는데 제가 그 방향을 어떻게 잡아가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그 우리가 재주를 갖추는 것은 방편이에요. 근데 이걸 직업을 삶아버리면 우리는 쟁이가 돼요. 이제 일꾼이 된단 말이에요. 일꾼은 큰일 못 해요. 일꾼은 큰 일을 하는 게 아니고 큰 일을 하는, 그 다음 일을 하는 이 뒤에 뒷받침을 하는 사람이지. 이제 우리가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 지금 제주에 이게 파묻혀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보통 이렇게 지금 공방을 한다든지 이런 분들이 내가 재주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다 보니까 내가 내 고집이 굉장히 세요. 하다가 보니까 이거 내가 잘하는 거로 계속 묻혀들어가다 보니까 쟁이로 딱 변해요. 이제 쟁이. 그래 놓고 이제 어디 가서 선생님 소리를 듣길 바라고 존중을 받길 바래요. 이제부터는 죽었어. 쟁이는 존중받아서도 안 되고, 내가 대접받아서도 안 돼. 쟁이는. 그러면 잘 살 수 있어요. 쟁이로서 잘 살라 그래야지. 쟁이가 승생되고, 내가 존중받고, 뭐 이런 거를 지금 욕심을 낸다. 이러면 이제부터 굉장히 안 좋은 일들이 자꾸 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선에 있는가를 잘 봐야 돼요. 장사꾼이면 장사꾼이라 그래야 돼요, 나는. 장사꾼이 뭘 알겠습니까? 이러고 들어가야 되는데 나는 기업인이라 그래요. 소상공인이고 요새 이름 좋은 거 많이 쓰죠. 구멍가게 하면서 뭐 쪼매난 거 장사하면서 나는 그래도 대표라고 네. 이러고 돌아다니는 그래서 다 어려지고 망해버리는 거거든요. 네가 지금 장사하면 나는 장사꾼밖에 안 됩니다. 솔직히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사람을 봐주고 이렇게 해서 네가 성장할 수 있어요. 근데 대접받으려고 든단 말이죠. 장사치가 못 넣으면 대접받아. 돈 벌면 되지. 그 이제 고는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지금 쟁이로 앉아 있는지. 그러면서도 이것도 좀 하고 이렇게 하면서 품위도 뭐 내가 안 죽을라 하는지. 쟁이는 품위가 필요가 없어요. 쟁이는. 근데 내가 전부 다 전국 만행을 하면 싹 돌아보니까 너희들이 삶을 바르게 못 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뭔가를 이렇게 그 재주는 말이죠. 재주는 우리가 이 그 품위가 있고 대접을 받는 사람은 이 재주도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방편으로 쓰는 거예요. 사업은 다른 거로 하면서 이 재주를 방편으로 쓰는 거죠. 요걸 해야 되지. 이 방편으로 쓸 거에 주저앉아갖고 나는 고집을 하고 이러고 있으면서 나는 뭔가 큰일을 할 것처럼. 그러면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이제부터 이제 눌려가지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게
사람이 우리가 큰 일을 하려면 어떻게 돼야지 큰 일을 할 수 있느냐면 사람이 따라야 돼요. 내 혼자는 절대 큰 일을 할 수 없게 돼 있다. 그러면 사람이 따라야 되는데 따를 수 있도록 품위를 내가 이런 갖추어서 활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사람이 내한테 따르면 내만큼 갖춘 재주꾼은 얼마든지 와요. 내보다 더 우수한 재주꾼이 오거든요. 내를 따라요. 그 사람들이 그 일을 해갖고 뒷받침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큰 일을 하려고 그러면 재주를 30% 이상 갖추지 마라. 재주를 30% 이상 갖추게 되면 그 이제부터 여기에 나는 파묻히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70% 재주를 갖추면 어떻게 되냐? 쟁이가 딱 돼요. 나는 원래 그런 쪽이 아니거든요. 예? 나는 원래 가르치고 뭐 교수 뭐 이런 쪽이거든요. 그런 쪽인데 나는 지금 재주를 끌어안고 있다가 보니까 지금 너무 무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누굴 아리키면서 조금 이렇게 아리키면서 잘하면 그런 거를 이제 그 하는 사람을 키워내고 요런 사람을 이렇게 도와주면서 나는 자꾸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후배들이라든지 친구들이라든지 뭔가 하고 싶을 때는 좀 더 받아줘야 됩니다. 해가지고 그 내가 지금 이 재주를 가지고 활동할 동안에 뭐가 오느냐면 인연들이 와요. 인연들이 이 재주 때문에 오는데 이 재주 때문에 왔는데 이 사람들이 무슨 뭐 이게 그 품계라든지 사회 직이라든지 사장님이라든지 뭐 사모님에 이런 게 엄청나게 오거든요. 첫째 도자기 하는 사람은 그게 예술인 줄 알고 빠져가지고 노는 사람이 많아요. 밥그릇쟁이에요. 밥그릇 만드는 사람이니까. 밥그릇 만드는 사람들인데 이게 대접받으려고 드는 꼴이거든요. 지금 이게. 그렇게 하면 작품이 절대 안 나와요. 작품은 안 나오고 이거는 또 내가 정성을 얻어가지고 어떻게 했다고 작품이라고 고집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물건이 이게 잘 팔리는 것도 아니고 누가 소유하려고 막 이렇게 드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자꾸 자랑하거든. 그러니까 진짜로 그 재주로 살아야 되는 사람은 나는 이걸 이것만 갖고 나는 뭐 모릅니다 이렇게 하고 자꾸 만드는데 이걸 소유하려고 오는 게 임금도 와요. 이 작품을 소유하려고 드는 게 임금도 온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이제 교수들이 좀 생각해 볼 문제예요 지금. 교수들이 물레 돌림에 밥그릇 만드는 주제에 어디 가서 엄청나게 나는 뭐 하는 것처럼 하고 있거든. 큰일 나죠 이 나라 지금. 밥그릇은 밥그릇 만들 사람이 만들어야 돼요. 근데 그게 무난가 무언가 합치고 막 지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그저 엘리트들 지식인들이 지금 백성은 안 돌보고 밥그릇 자랑을 하고 있다니까 이건 무언가가 지금 한참 착각하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그렇게 지금 그런 것들부터 지금 찾아서 정리를 해야 돼요. 하고 친구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하면 친구 이렇게 갖고 받아주는 데는 한 100일만 우리가 같이 해보고 생각해보자. 딱 이렇게 해야 되죠. 100일 해보고 생각을 하고 만일에 결정을 서로가 그때 할 수 있었다면 3년 가보자. 100일 3년이에요. 뭐 이렇게 명문 없이 그냥 뭐 그걸 같이 해보자 이렇게 했으면 이건 100일인지 3년인지 10년인지 모르거든요. 인자부터 뒤섞여 갖고 난 좀 안 좋은 일이 막 발생하죠. 친구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 한 번씩 만날 때는 좋은데 100일만 같이 못 가놓으면 약점 다 나와요. 딱 보기 싫어 그때는. 100일만 딱 지내보면 돼 같이. 그때 결정을 해야 되는 거지. 같이 100일 있으면 내가 친구가 될 건가도 좀 봐야지. 그죠? 근데 친구라고 함부로 이야기를 하면 안 되거든요. 아직 친구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도움받으러 오니까 오는 자 막지 말고 근데 받아들일 때 바르게 받아들여야 된다. 안 그러면 그것 때문에 뒤통수 맞고 엄청나게 곤란을 겪는다. 이런 것들. 친구가 어려워서 왔다면
내한테 맞춰야 되거든요. 아무리 재주가 있어도 네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뭐가 어려워서 내한테 뭔가를 이 도움을 청하고 왔으면 내한테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한테 안 맞췄고 조금 이제 뭐 조금 환경이 좀 풀리면 그 다음에 지고집이 나오거든요. 이제는 헤어져야 되는 거예요. 상대가 고집 부릴 때는 헤어져라. 아 이거 조금 더 있으면 이제부터 너는 안 좋은 일이 막 생기가지고 그것 때문에 오랫동안 고생해야 된다. 그게 내하고 같이 갈 때는 내가 뭔가 자리를 잡았는데 내한테 같이 오고 제주로 갖고 올 때는 내 방법대로 가려면 오고 아니면 아니라 해야 되기 때문에 100일 동안 그런 걸 같이 나누는 거죠. 그러면은 크게 이렇게 힘이 될 수 있죠. 이제 파트너를 만나지 혼자는 안 됩니다. 이해되죠?